여러분, 오상실벽을 합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틱톡에서 한국어를 좀 어눌하게 쓰던 친구들이 제가 대만은 절대 중국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발광을 하면서 제주도 독립국이고 오키나와도 독립국이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오키나와가 독립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키나와는 예전부터 독립국이었습니다. 류큐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이었는데요. 명나라나 조선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동아시아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09년에 사스마번의 침략과 1879년에 일본의 강제 병합을 이나요 류큐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패전하면서 오키나와가 미국령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1972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의 반환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때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류큐로 독립을 시켰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이 류큐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오키나와의 경제는 1차 산업인 농어업과 3차 산업인 관광업이 주 소득원입니다.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나마 규모가 있는 공장을 찾아보려 해도 공장이 맥주 공장 한 개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류큐가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1차 산업 위주로 발전을 하다가 3차 산업 관광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건설업은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은 반드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두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배치하여 공산권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있음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주 류큐 미군 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종사자도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 오키나와 현보다는 경제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소득 수준이 일본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보니 보조금이나 세금을 경감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모양인데 홀로서기를 한다면 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수출품이라 해봐야 설탕이나 석회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는 위치력의 중간시장 혜택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류큐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라는 섬 자체가 농업을 대규모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식량 안보가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죠. 또 문제는 오키나와라는 섬 자체가 상당히 날씨에 민감한 섬입니다. 당장 이번 태풍만 보더라도 오키나와 자체가 쓸려나왔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그대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마치 일본의 지진 대응 능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친미 정권이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군 기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군이 독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친미 성향의 국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항구이기 때문에 미국도 류큐와의 관계는 친선적으로 할 겁니다. 류큐가 직접적인 센카쿠열도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카쿠열도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센카쿠열도 분쟁의 중심지가 류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류큐와 중국 사이의 국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남중국해마냥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친미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 겁니다. 류큐는 중국의 영향력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국이랑 류큐가 가까운 것도 많았고요. 중국 입장에서 오키나와가 친중이면 태평양으로 나갈 주요 항구로 쓰일 수도 있으니 중국 자본을 류큐에 많이 쏟아 오키나와 시장을 잠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진짜로 센카쿠열도를 빼앗아버리면 친미 국가가 될 텐데 그걸 가만히 냅두진 않겠죠. 한국과도 연관이 깊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이곳엔 칠강구가 있습니다. 칠강구가 무엇이냐면 제주 남쪽에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 넓게 뻗어있는 제주 해군 일대입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게 오키나와 근처에 있다 보니 한국과 류큐 간의 칠강구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한 게 국력이 센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 류큐와 갈등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유리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칠강구를 우리가 완전히 접수할 수도 있죠. 오키나와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술수를 동원하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최대의 외교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류큐는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키나와가 독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